의원님 잠시만. 예, 엄청 키가 큰 분이셨던 분이. 대신 말씀하세요. 다들 이렇게 휴일인데도 다들 나와 계신 모습이 많으시죠. 전기사 뭘 이렇게 열심히 쓰세요? 감사합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다 됐어요? 할까요? 오늘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 기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논평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됐다고 하시니까 하겠습니다. 민생 살리고 경제 살리고 평화를 살리는 2018년 국정감사를 약속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평화는 경제다 라는 슬로건 아래 국감 4대 목표를 민생, 경제, 평화, 개혁국감으로 정하고 민생 살리고 경제 살리고 평화를 살리는 국감을 만들어갈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특히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민선택, 국감 이슈라는 소통창구를 만들고 국민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속 시원한 국감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서민들의 시급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민생경제국감을 추진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혁신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득주도 성장에 차질 없는 추진하기 위해 정책과제들을 점검하고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관련 정책의 진행 경과도 평가합니다. 무엇보다 한 발 앞으로 다가온 한반도 평화를 제도화하고 항구적 평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평화국감으로 이끌 것입니다. 평화가 경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국방경제 추진과 국회 비준동의안, 국회회담 등에 대한 준비 상황도 논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회분야 혁신과 남아있는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국감을 진행할 것입니다. 권력기관에 남아있는 정치적폐와 불공정한 경제적폐, 평화를 막는 분단적폐를 정리하기 위한 다각도의 점검도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의 물결과 시급한 경제 민생이라는 현안을 두고 국회 국정감사가 소모적 논쟁과 정쟁의 장이 아닌 국민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도록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